맞습니다. 인간은 가치 당신은 아 그것을... 죄송 다시 안녕하세요. 달리 보이는 인문학 박선정 양경석입니다. 아, 오늘은요, 우리 멋진 양경석 군과 함께 프란츠 카프카의 1915년 작품이죠. 변신, 메타몰포시스라고 하는 작품. 여기에서 몰포시스 대신에 몰핀이 나온 겁니다. 아, 그 얘기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또 했네. 자, 경석 군, 오늘 전체적으로 줄거리와 뭐 요약 정리를 쫙 해오셨던데 좀 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입니다. 등장인물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그레고르 그리고 그의 여동생인 그레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한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레고르는 원래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출장을 많이 다니고 여러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레고르 자신은 이 일이 나와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레고르는 자신의 가정을 자기가 혼자 책임지는 그런 가장이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 꿈이 이상하다 해서 자신의 거울을 봤는데 이제 자신이 벌레로 이렇게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보통 내가 왜 벌레가 됐을까 이렇게 놀래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레고르는 회사에 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직장을 맞아. 가야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 안 벌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자기가 맞아요. 못 벌면은 집이 이루어나가기가 힘드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레고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회사의 지배인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계속 그레고르를 나오라고 독촉하였는데 그레고르는 계속 버티다가 결국 벌레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회사 지배인은 너무 놀라서 도망가 버리고 아버지는 그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 이제 방 안에 가두어 놓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레고르는 방 안에 갇히면서 자신은 이제 벌레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기어가는 것을 이제 적응해야 했었고 이제 생계를 잃었던 가족들은 이제 자신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 날 여동생 그레테랑 어머니가 그레고르가 그러면 방 안에서 조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안에 있는 그런 가구들을 치워주자 라고 해서 결심을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레고르 입장에서는 이 방 안에 있는 가구들을 치워버리면 자신은 숨을 때도 네 벌레로서는 당연히 편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조금 포기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거를 나타내니까 방을 치우다가 어머니랑 여동생 그레테가 이렇게 휴식을 하러 가는 동안 이제 그레고르는 이제 자신의 벽에 걸린 소녀 그런 여인의 아주 좋아하는 사진 그림 그림에 이렇게 찍히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휴식을 마치고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는데 너무 깜짝 놀래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방 안에 조금 더 이제 가두게 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제 가족은 점점 생기가 힘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하숙생을 받아야겠다 해서 방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숙생 3명을 받기로 결심하고 바로 그레고르의 옆방에다가 하숙생 3명을 같이 살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거실에서 여동생 그레테가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고 하숙생들은 그 앞에서 이제 노래를 듣고 있었죠.
그럼 그레고르 역시 방 안에서도 이제 동생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방문을 나가버립니다. 동생의 연주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보고 싶어서. 네, 보고 싶어서 나가게 됐는데 이제 하수생들 입장에서는 벌레가 이 벌레가 나타났다 해서 너무 놀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나 여기서 못 살겠다 환불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환불을 요구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너무 버틸 수 없었던 가족들은 그레고르를 이제 방 안에서 가둬야겠다 못 나오게 해야겠다 해서 사과를 던지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레고르한테 사과를 던져서 그 사과가 등에 꼽히기도 하고 그렇게 방 안에 가두게 되었죠. 결국 그레고르는 시간이 지나면서 쓸쓸하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고르가 죽자 원래 가족이 죽었으면 슬퍼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소설에서는 가족들이 오히려 기뻐하며 소풍을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소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아이고 네. 줄거리를 아주 그냥 꼼꼼하게 그냥 책 한 권을 다 짚어주셔가지고요. 뭐 책을 원래 의도는 우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소설을 꼭 읽게끔 하는 게 의도인데 소설 안 읽어도 되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줄거리일 뿐이고 이것은 꼭 이렇게 같이 느끼기 위해서는 소설을 다시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떠셨어요? 뭐 중간중간 얘기를 다 하셨지만 네.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우선 이 소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자본주의적인 사회를 정말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레고르는 원래 열심히 그래도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유능한 사원이었지만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렇게 가족에게도 외면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레고르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조금 기계처럼 보이더라고요. 자신이 하기 싫어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은 그레고르 자신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주는 그런 그레고르를 사랑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느끼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변신을 읽어보시면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읽어보실 분들도 있는데 이 소설을 읽다가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자신을 그레고르 잠자에게 이렇게 투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특히 프란츠 카프카는 이 소설의 저는 이제 대부분의 많은 작품들을 첫 부분과 끝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은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한 마리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음을 발견한다. 이렇게로 시작을 합니다. 즉 카프카는 어떤 전후 맥락이라든지 어떤 원인 결과 이런 것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요. 잠자가 벌레로 변신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럴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즉 이렇게 벌레로 변신해 있는 어떤 모습 이것은 누군가 특정인에게 또는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다.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도 당장 가다가 사고가 났다. 내가 반신불구가 되었다. 들어 누웠다. 그럼 저는 그날부터 나는 나의 어떤 내가 세상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효용 가치가 더 이상 없는 맞습니다. 존재가 되죠. 말 그대로 벌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는 충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게 바로 카프카의 변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아까 줄거리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처음에는 가족들이 왜냐하면 이
소위 이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빠의 존재 또 아들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다정한 대사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다정한 엄마가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다 이렇게가 나옵니다. 이러한 대사들이 나오고 여동생 역시 오빠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먹을 것들도 끊임없이 갖다 주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소설의 말미 쪽으로를 가면은요 변하는 모습들 가족들이 변하는 모습들은 일단 호칭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더 이상 오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제가 그 살짝 읽어드리면은요. 이 이제 여동생이 하는 대사가 이겁니다. 저 벌레를 내보내야 해요 라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버지. 이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저게 진짜 오빠라면 지발로 걸어 나가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진 않을 거예요 라는 대사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 대화를 들은 그레고리의 마음이 어땠을까. 방에 갇혀 있으면서 예, 자기가 이 가족을 위해서 정말 하기 싫은 일도 이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했었던 이 그레고르는요 그 대화를 방에 갇힌 상태에서 들어야만 합니다. 저것은 더 이상 오빠가 아니야. 저것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그레고르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 부분 우리 경석군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 네. 아, 그럼 이제 어쩐다. 자문하며 그레고르는 어둠 속을 둘러보았다. 곧 그는 자기가 이제는 도무지 꼼짝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발견했다. 그의 등에 박힌 썩은 사과와 온통 부드러운 먼지로 덮인 골문 언저리도 그는 어느덧 거의 느끼지 못했다. 감동과 사랑으로써 식구들을 회상했다. 그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가족들보다 훨씬 더 단호했다. 시계탑의 시계가 새벽 3시를 칠 때까지 그는 내내 이런 텅 비고 평화로운 숙고의 상태였다.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도 그는 보았다. 그러고는 그의 머리가 자신도 모르게 아주 힘없이 떨어졌고 그의 콧구멍에서 마지막 숨이 약하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레고르는 예, 숨을 거둡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감동과 사랑으로서 자신의 식구들을 회상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예, 마음이 되게 짠한데요.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우리를 또다시 정말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자 하고 잠자씨가 즉 아버지입니다 말했다. 이제 우리는 신에게 감사할 수 있겠다. 왜? 예,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히던 존재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겠다. 그가 성호를 그었고 새 여자가 그를 따라 그렇게 했다. 이것이 그레고르의 죽음 앞에서의 가족들의 예, 반응입니다. 예. 그러고는 이제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카프카가 얘기를 끝내느냐 아닙니다. 예 마지막 딱 한 단락이요 우리로 하여금 간담을 좀 싸늘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레 직업을 봤던 우리 그레고르는 죽었다. 그러고 나서 이 가족들은 소풍을 떠나죠. 이제 홀가분하게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자. 이제 귀찮은 존재도 사라졌으니까 잘해보자 라고 하는 마지막 장면에서요. 이 부부가 잠자 부부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잊고 있었던 누구를 예, 이 딸 그레텔을 발견을 합니다. 새롭게 발견을 하죠. 예, 뭘로? 예, 새로운 상품 가치로. 예, 어머 얘가 언제 이렇게 컸대? 라고 하면서 위아래를 이렇게를 보면서 뭐라고? 야, 얘 좀 잘 다듬어서 좋은 데 시집 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예, 글로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 줄이 어떻느냐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즉 이 딸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꿈과 좋은 계획의 확증처럼 비쳤다. 자, 또다시 시작하는 거죠. 아, 좀 썰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떻게 이제 소설을 우리가 중요한 장면까지를 해서 다 짚어봤는데요. 아, 뭐
정리를 한판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정말 냉혹한 우리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참 내용이 초현실적인데도 이게 전혀 현실에서도 완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너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가치로 바라보면서 조금 우리도 하루하루를 조금 벌레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면서 또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타인을 벌레라고 부르는 많은 분들은 이 카프카의 변신을 읽지 않았다라고 감히 단언을 합니다. 이 소설을 읽으셨다면 함부로 타인을 벌레라고 부를 수도 없고 벌레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프카가 마지막에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 너 그를 벌레라고 했지? 벌레 취급했지? 그 다음 순서는 바로 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테가 오빠를 향해서 나중에는 쟤는 벌레예요. 벌레는 내버려야 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마지막 순간에 예, 자신이 그 다음 차례에 가 있죠. 네. 즉 상품으로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즉 인간이 더 이상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얘를 어떻게 이용을 할까. 어떻게 해서 얘를 얘에게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더 이상의 효용 가치가 없어지면 우리는 벌레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이제 작품을 읽고 나면 정말 누군가를 과연 우리는 벌레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예. 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예, 소설의 더 세세한 부분들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석 군의 어떤 그 느낀 점 예, 네. 그런 걸로 이제 저도 이 소설을 보면서 저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너무 조금 사람을 상품적인 가치, 화폐적인 가치로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자기 자신의 그런 본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달리 보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은 팔리지 않는 것,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전부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인간마저도 그 대열에 섰다라는 게 굉장히 슬프게 와닿는 그러한 현실인데요. 그러한 현실을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칼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되어서는 상품화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세 가지가 바로 자연, 인간, 그리고 화폐.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자연과 인간, 그저 화폐 모든 것이 다 상품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는 버텨야 되지 않나. 버텨야죠. 예예. 그리고 그 버티는 힘은 바로 인문학에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작품을 읽으면서 나도 벌레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요즘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그 충이라고 부르는 충. 맞죠. 예, 예. 진지충. 아유, 저는 그런 말은 또 처음 맞습니다. 들어봤거든요. 네. 예, 뭐 엄마도 충이 돼버리고 또 뭐 무슨 충? 뭐 컨셉 충. 예예. 컨셉 잡는다. 뭐 진지 너무 진지해서 예, 진지 모두가 충. 벌레만 우글거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타인을 벌레라고 부른다면 타인 역시 나를 벌레라고 부를 것이다. 그것이 카프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벌레들만 우글거리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의 이 작품을 마무리를 했으면 하겠는데요. 우리 인사를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인사는 네. 우리가 계속 가치에 대해서 예. 얘기하고 예. 인간의 그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깨줄 수 있도록 당신은 가치 있는 인간입니다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네. 인간은 돈이 될 수도 없고요. 예, 인간은 벌레가 될 수도 없고 물건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